17. 더욱 흔들리는 마음. 내가 이런 따위 일로 괴로워할 줄이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감정을 끌고 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경우 다른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 감정을 정리할까? 아니다. 이렇게까지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상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도 없다. 누구나 첫사랑의 기억은 갖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상대가 유상화였다니. 태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가운을 걸치고는 담배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 막 방을 나서려는데 시내가 불렀다. 여보, 어디 가세요? 담배 피우려고. 시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 불쾌한 빛이 스쳤다. 그러나 불쾌한 표정과는 달리 태준의 음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다. 시내가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있는 갓등의 스위치를 당겼다. 난 괜찮으니까 방 안에서 피우세요. 정 못하면 창문을 조금 열면 되죠. 나 때문에 깼군. 더 자도록 해. 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되니까.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3시 좀 됐을걸? 시내는 침대에서 내려와 가운을 입으며 태준에 가까이로 갔다. 약수터에 벌써 가시게요? 아니, 서울역에 나가야 돼. 서울역에요? 거긴 왜요? 시내가 놀란 표정이 되어 물었다. 유아백이 새벽에 도착할 거야. 호텔보단 나을 것 같아서 오피스텔을 쓰라고 했어. 태준은 말을 하면서 재빨리 시내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었다. 당신, 그분한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비어있는 곳인데 어때? 얘기하다가 늦겠어. 태준은 방을 나가려다 말고 다시 말했다. 그 친구 이번에 온 김에 장가나 들었으면 좋겠어. 서미란이라고 유아백 후배라는데 여자가 참 괜찮더구만. 아마 부산에서 같이 오고 있을걸. 태준은 아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걸 말해주길 바랬다. 처음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낼 줄은 몰랐거니와 이미 지난 일로 오해받기 싫어서 모른 척 했었는데 사실은 유아백과 나는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떳떳하다면 왜 말을 못하는가. 태주는 2층 발코니로 통하는 문을 반쯤 열어놓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유상화, 김신혜. 두 사람의 졸업사진은 분명히 한 권의 앨범 속에 있었다. 태준이 그 앨범을 보게 된 것은 주말을 부산에서 보내고 온 후 일찍 집에 들어온 어느 날이었다. 며칠 집을 비운 것도 그렇지만 혼자서만 즐거운 여행을 한 것 같아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일찍 퇴근을 하였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자리한 저녁 식탁에서는 아이들의 재롱과 황당하고도 엉뚱한 질문에 태준 부부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아내는 주말에 다녀온 친정과 시집 식구들의 얘기를 들려주었고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의 잠자리를 보살피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9시 뉴스만 보고 일찍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TV를 켜고는 소파에 앉았다. 9시가 되려면 7, 8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벌써 뉴스 앞에 프로가 끝나는지 각가지의 광고 화면이 분주하게 바뀌고 있었다. 무심히 TV를 보고 있던 태주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전화기 옆에 놓여있는 메모책을 들었다. 태준의 전화는 꼭 메모를 해두는 아내인지라 혹시 집을 비워둔 사이에 자기를 찾는 전화가 없었나 해서 메모지를 들추었다. 월요일은 자신의 김포 도착 시간만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다시 한 장을 거꾸로 넘겼다. 일요일 안에 적힌 메모를 보던 태준은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확인해야만 했다. 글씨는 가정부의 필체였다. 국민학생처럼 반듯하고 크게 사모님 전화 부산에서 서미란 후배 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날 아침 호텔에서 인사를 했던 서미란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유하백의 후배라고 했다. 아내에게도 후배라면 그럼 유하백과 아내는? 그럴 리가 없다. 집에서 유하백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처음에 신문 기사를 보았을 때도 아내는 누군데 그러냐며 내 앞에서 기사를 읽지 않았던가. 태준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올라갔다. 아내는 결혼할 때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졸업앨범과 사진첩을 가지고 왔다. 황급히 펼쳐본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생들의 사진 중에는 상화의 모습이 있었다. 분명히 졸업 동기인데 왜 아는 척을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을 떨치지 못하던 태준에게 상화의 과거 얘기가 떠올랐다. 그녀의 집이 도남동이라고 했지? 처갓집도 도남동이 아닌가? 그녀의 결혼한다는 편지를 받은 것이 유아백이 도미한 지 2년쯤 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날짜까지 셀 수 없지만 우리가 결혼한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태준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있지 않은가. 유아백은 그 여자가 졸업 동기라고 했고 화실에서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도남동에 있는 그 여자의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분명히 말했다. 서양학과 여학생 중에 집이 도남동인 사람은 아내 혼자라는 걸 주소록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아내의 침묵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유하백의 말만 하면 다른 화제를 꺼냈고 어느 땐 지나칠 정도로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에 대한 태도나 머리가 맑지 않다며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리는 일 등은 평소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태준은 다른 사진첩을 펼쳤다. 대학교 때 교정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안에는 상화가 있었고 시내는 대개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화실에서 여러 명의 여학생들끼리 찍은 사진에서는 활짝 웃고 있는 서미란도 보였다. 시내가 남녀공학이라 단체 사진이야 신경을 안 썼을 테고 상화와 둘이 찍은 사진은 남편에게 의심받을까 봐 없애버렸을 거라고 태준은 생각했다. 그날 밤부터 태준은 술을 마셔야만 잠들 수가 있었다. 시내가 자기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까지 비약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걸 태준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내의 태연스러운 행동이 어느 날은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하고 안쓰러우면서도 또 어느 날은 가증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유하백을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을까? 그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모른 척하면서 찾아가다니 분명 유하백은 그녀가 찾아왔었노라고 얘기했었다. 유하백이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야 할 만큼 남아있는 무엇이 있었단 말이 아닌가. 거리는 한산했다. 속력을 내면서 달리는 차 안에 태준의 모습은 굳어있었다. 가로등이 도열한 새벽녘 도시의 거리. 계절은 더욱 쓸쓸한 포장으로 덮이고
밖엔 바람이 불고 있음이 나무들의 흔들림으로 문 닫힌 점포에 펄럭이는 휘장으로 외쳐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길게 내비치었다. 서울역엔 새벽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불빛 아래서 차표를 확인하고 동료를 불러세워 여행에 필요한 심심풀이를 사오라고 주문하고 있었다. 아직 부산발 열차는 도착 전인 듯했다. 대합실은 한산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서울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도 저들과 한무리가 되어 어디라도 다녀오고 싶다. 유아백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배웅을 나오겠다고 한 것도 나오고 싶었던 것도 나 자신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유하백은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사람으로만 남아야 한다.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감정의 혼란은 아내에게서만으로 끝이 나야 한다. 박태준. 태준은 줄곧 형님이라 부르며 그 쓸쓸한 웃음을 날려보내는 상화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짐에 다짐을 했다. 몇 대째인지에 줄담배를 멈추고 출구를 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잠을 설쳐서인지 지친 표정에 일단의 사람들이 나오고 얼마 후 상어와 미란의 모습이 보였다. 소리내어 부르는 대신 태주는 출구를 향해 걸었다. 상화가 먼저 봐주길 바라면서. 그로서는 먼저 상화를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준과 눈이 마주친 상화의 걸음이 빨라졌다. 일찍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미라는 약간은 어색한 표정이 되어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밤기차 타고 오신 소감이 어떠합니까? 태준은 그때 가서야 미란이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었지? 이 여잔 왜 시내를 찾았을까? 그것도 부산에서. 네, 재미있었어요. 밤기차라는 게 꽤나 피곤한 건데 재미있었다니 다행이군요. 세 사람은 주차장을 향해 걸었다. 태준이 앞서가서 자동차에 키를 꽂자 미라는 주춤하였다. 박 선생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 저희랑 함께 가시죠. 유아백 있을 것도 알아두실 겸. 아니에요. 곧장 집으로 가야겠어요. 댁이 여의도라고 하셨죠? 네. 잘 됐네요. 여의도에서 내려드리고 강변도로로 빠지면 되니까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차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묵묵히 운전을 하고 있던 태준이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 씨,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제게요? 네, 번거롭겠지만 유아백 밑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일일이 사 먹느니 직접 해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방 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낫겠죠? 아닙니다. 식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화가 재빨리 사양해 말을 했다. 유아백은 가만히 있어요. 서로 조금씩 돕고 사는 건 기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미란 씨? 저도 동감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솜씨가 없어서. 실습 삼아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아, 그리고 미란 씨, 오피스텔 전화번호를 부를 테니 적으세요. 미란은 수첩을 꺼내 태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차는 벌써 아파트 단지 안을 들어서고 있었다.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우리. 미란이 고마웠어. 앞자리에 앉은 상화가 미란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배님 덕분에 밤 기차 여행도 해보고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아주 맹랑한 아가씨야. 하지만 호감이 가는 군. 유아백은 어때? 미란이 내려주고 강변도로로 들어서면서 태준이 말했다. 저도 동감입니다. 미란이 때문에 서울 생활이 한결 좋았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맙게 느낄 뿐이란 말이지. 태준의 말투는 의미가 있었다. 그만 놀리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 태준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이 사람이 과거의 여자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가져야 했던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그리고 그 여잔 지금의 내 아내다.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대신 어제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어. 저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 형님 만난 것이 정말 기쁩니다. 돌아가서도 편지 자주 하겠어요. 들뜬 듯한 상화의 목소리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과의 만남에 감격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현관을 들어서면 대여섯 걸음 안팎에 욕실이 있었고 싱크대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식탁이 놓여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것이 없었다. 침대가 놓여 있는 곳에 나 있는 창으로 빌딩 앞에 도로가 보였다. 잠시 머물게는 괜찮을 거야. 한동안 이곳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써요. 태주는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려놓고는 익숙하게 찻잔을 찾아내어 상화 쪽으로 들고 왔다. 그러고 보니 시장하겠군. 괜찮습니다. 열차 안에서 중간에 사 먹었습니다. 개인전도 끝났고 일단 귀국했던 목적은 다 한 셈인데 이제 뭘 할 생각인가? 다음 주 모교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계획했던 대로 여행을 다녀온 뒤 돌아갈까 합니다. 태준은 상화에게 자네 어느 대학에 다녔냐고 물으려다 말았다. 그것도 괜찮겠지. 한참 바빴는데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애써 타국 땅에서 외롭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웬만하면 눌러 있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지 그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에 와서 형님을 비롯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가기가 싫어지는군요. 하지만 상화는 말끝을 흐렸다.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연기에 눈이 따가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태주는 상화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자네 마음엔 그녀가 현실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가? 난 자네를 정말 좋아하네. 그러나 자네가 그 여자를 현실로 존재시킨다면 난 자신이 없네. 자네를 지키고 싶어. 이건 나의 진심이야. 그렇지만 난 김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야. 참, 제가 잊고 있었군요. 형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상화가 한쪽 벽에 세워둔 그림을 태준 앞으로 가져왔다. 태준은 상화가 역에서부터 애지중지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개인전 때 특별히 부탁받은 작품이려니 생각했다.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족하진 않지만 지금으로선 형님께 꼭 드리고 싶은 제 성의입니다. 그림 같은데? 너무 과한 선물이군. 아닙니다. 제게 고맙게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부족하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 별소릴. 유아백 덕분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갖게 돼서 영광인데? 지금 보시겠어요? 그럴까? 상화가 포장지를 벗긴 화폭은 부산 화랑에서 유난히 태준의 마음을 끌던 그림이었다. 아,
이 그림이구만. 그림과 상아를 번갈아 보면서 태주는 감탄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 화랑에 오셨을 때 이 그림 앞에서 오래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랬었지. 이 그림 제목이 뭐였지? 비익조입니다. 비익조라면? 네, 실제 있는 새가 아니라 암컷,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 있는 상상의 새를 말합니다. 흔히 헤어질 수 없는 남녀 관계를 말할 때 비익조라는 이 상상의 새에다 비유하죠. 이 그림은 서울이 생각날 적마다 조금씩 그렸었는데 물감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색깔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시내가 그리울 때 그렸겠지. 태준이 담배를 꺼내자 상화는 재빨리 라이터 불을 켜주었다. 라이터 앞으로 담배를 가져가는 태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이지. 제목도 좋고 다른 그림도 그렇지만 이 그림은 자네의 마음이 듬뿍 담긴 그림인 것 같아 더욱 귀한 선물이라 여겨지는군. 담배 연기가 뿌듯하게 차올라왔다. 태주는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우도록 그림 앞에서 시내를 떠올렸다. 이 그림을 어떻게 하나? 상화의 그림이라고 하면 아내는 어떤 표정이 될까? 아내에게 이 그림을 걸게 하지는 말자.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이건 유아백이 나에게 준 그의 마음일 뿐이야. 이런 일로 아내와 관련 지을 순 없다. 하지만 끝내 비익조가 되지 못한 절망과 한쪽 날개에 대한 그리움이 유아백만의 아픔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시내는 나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유아백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가 나와 결혼한 이유는 미국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박태준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잠결에 멀리서 우려대는 새소리가 들렸다. 새의 울음소리는 점점 다가와 미라니의 침대 머리맡에서 그칠 줄을 몰랐다. 미라는 그 소리가 침대 옆에 있는 탁상시계 소리란 걸 알고는 깜짝 놀라 시계 위에 버튼을 눌렀다. 새벽에 집에 돌아온 미라는 간단히 샤워만 마친 뒤 곧바로 침대에 올라갔었다. 두 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계를 8시에 맞추어 놓았던 것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밖에서 먹을 때가 적지 않아 미라는 아침 식사만큼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했다. 가끔씩 새벽까지 이젤 앞에 앉아있거나 공연이 잠 못 이룬 뒤에라도 미라는 일단 아침을 먹고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 식탁에 어머니 혼자 앉게 하진 않았다. 몸도 마음도 무척 피곤했다. 가까스로 일어난 미라는 거실로 나왔다. 피곤할 텐데 더 자지 않고.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최 여사는 신문에 눈길을 둔 채로 말했다. 많이 잤어요. 아, 오늘 뭐 뉴스거리 있어요? 신문을 끊든지 해야지. 매일같이 이런 기사밖에 없으니. 최 여사는 신문을 접으면서 이마살을 찌푸렸다. 엄마 얼굴 좀 봐. 신문이 꽤나 재미가 없었나 보죠?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다. 세수해라. 아침이나 먹자. 너무 피곤해서인지 입안이 깔깔하여 모래를 씹는 것만 같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반 공기 정도 겨우 먹고는 수저를 놓았다. 왜 그만 먹니? 입맛이 없어요. 그 선배가 너를 보고 반가워하던? 그런 내색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은. 너하고 정반대구나. 참, 너 선배 중에 혜정이라는 여자 있니? 2년 선배라고 하더라.
아, 누군지 알겠어요. 그 언니는 왜요? 어제 오후에 전화 왔었다. 오늘이나 통화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 너 보고 해달라며. 메모지에 적어두었다. 혜정 언니가 무슨 일로 전화했을까? 학교 때 시내와 늘 붙어 다니던 혜정이 생각났다. 혹시 시내 언니 일로? 그럴리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지만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겠어? 피곤할 테니 쉬라는 어머니를 겨우 밀치고는 설거지와 집안 청소를 하고 머리 손질을 마친 미라는 어머니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읽던 조간신문을 어머니보다 더 얼굴을 찡그리며 읽어가다가 시계를 보았다. 일요일이라도 지금 시간은 괜찮겠지? 메모지에 적힌 혜정이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속이 시끌벅적거렸다. 여보세요라는 말과 TV 소리와 아이들 소리가 마구 섞였다. 잠옷바람으로 TV 앞에 앉아있는 혜정의 남편과 이방 저방으로 뛰어다니며 소리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상상하며 미라는 피식 웃었다. 거기 혜정 언니 댁이죠? 너 미란이구나. 혜정이의 급한 성미는 여전하다고 생각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하셨다고 해서. 너 오늘 좀 만날래? 혜정의 말이 다분히 위압적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긴장할 미란도 아니었다. 언니도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투군요.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왜 그러는지 궁금한 생각을 하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지만은 미라는 마음을 누르며 공연히 한번 튕겨본다. 나 오늘 굉장히 바빠요. 이유를 알아야 시간을 내든지 말든지 하죠.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글쎄 그 할 말이라는 게 뭐냐고요? 미라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맹하기가 신혜 언니랑 도토리 키재기겠구나. 만나서 얘기한다는데 얘가 왜 이래? 좋아요. 하지만 오후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고요. 지금도 30분 정도는 중요한 전화를 기다려야 하니까 언니가 택시 타고 이쪽으로 와야겠어요. 예. 너 우리 집이 어딘 줄이나 알고 하는 말이야? 천호동 아니에요? 그래. 천호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에 만나든지 아니면 지금 전화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알았어. 지금 떠날게. 여의도 KBS 별관 앞에 내려서 전화하세요. 바로 나갈 테니까. 시내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지은 미라는 혜정이가 어떤 마음일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피식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결코 시내와 혜정의 행동을 우습게 생각해서 웃는 웃음은 아니었다. 시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더구나 혜정에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신혜에겐 어려운 문제라고 부산에서 상화와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다. 미란 또한 상화에게 어떻게 해야 태준과의 일이 잘 정리가 되어질지 암담했고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온 태준과 반가움에 들뜬 상화를 보면서 미란이의 그런 생각에는 심하게 거부하고 있는 강한 힘이 흘렀다. 어쩌면 그것은 미란과 시내와의 일을 떠난 두 사람만의 공간인 것을 자신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물며 자기가 이렇게까지 느끼는데 시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이고 자기 방어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내 언니가 무척이나 힘들었는가 보다. 거기다가 혜정 언니 성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참을 사람도 아니고 상화 선배를 싫어하기론 혜정 언니를 따라갈 사람도 없지 않은가. 혜정 언니에게 상화 선배는 가장 아끼는 친구를 버리고 간 남자일 뿐이다. 그런 남자가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되었다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나도 한때 그를 그런 눈빛으로 보았는데 신혜 언니 만나던 날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어. 상화 선배에 대한 내 감정 때문에 신혜 언니에게 그럴 필요는 없었다. 혜정 언니 만나는 거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날 일도 있고 하니 만나서 풀도록 해야지. 달리 외출 준비를 할 건 없었지만 간단하게 눈썹 정리를 하고 로즈를 발랐다. 혜정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되었다고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이고 아이들과 남편이 턱하고 버티고 있는 날에 친구의 일로 외출을 한다는 것이 주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음을 느긋하게 늦추며 다시 신문을 읽어갔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는 신문이라서인지 큰 활자만이 눈에 들어왔지 정작 줄맞춰 세워진 본 기사는 읽혀지지 않았다. 차라리 혜정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녀의 입담을 당해내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도 한참 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쯤 되어서야 혜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껏 치장을 하고 나온 혜정의 모습에서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다는 빛이 역력했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언니가 갑자기 연락을 다하시고 무슨 일이에요? 능청부리지 마라. 내가 왜 왔는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너 신혜 불러내서 협박했다며? 협박이라뇨? 미란의 눈꼬리가 올라가며 앙칼진 목소리가 나왔으나 혜정이와 좋게 만나자고 다짐을 하였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다. 언니, 화가 많이 나셨군요. 신혜 언니한테 했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신혜가 너한테 협박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신혜 언니를 만났던 이유는 박태준 씨와 상화 선배의 만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옛날 일이 알려진다고 해도 신혜 언니나 상화 선배는 떳떳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 의심치 않아요. 그렇지만 구태여 알려져서 좋을 것도 없는 일이니 더 친해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가 왜 이렇게 앙큼을 떨어? 변명하지 마라. 그렇게 신혜 생각했다는 애가 으름장을 놓고 그랬어? 네가 신혜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유상아에 대해선 또 얼마나 안다고 그래? 뭐라고? 사랑의 무사안일주의? 너 말 한번 잘했다. 하지만 그 말은 신혜가 아니라 유상아한테 해야 되는 말이야. 신혜니까 그 정도라도 기다렸지. 나 같으면 그런 인간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하질 않았을 거다. 지가 신혜한테 한 걸 잊지 않았다면 어딜 고개를 들고 올 수가 있어, 뻔뻔스럽게. 재미화가 유상화? 흥, 웃기고 있네. 라면값도 없이 빌빌대더니 지 엄마 목숨값 받아서 공부한 것도 자랑이라고 서울에 왔어? 미란이 너, 유상화 그 인간 사랑한다고 했다지? 남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너 앞길이 불본 듯이 훤히 보인다, 얘.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더니 기껏 잡았다는 게 그 인간이야? 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용건만 말해요. 이 한마디를 겨우 말했다. 다시는 유상화 일로 신혜 만나지 마. 신혜가 유상화에게 부탁을 하면 너 박태준 씨를 만나서 다 말해버린다고 했다지? 걔가 어따 대고 협박을 하고 있어? 그따위 인간을 좋아하는 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떠드나 본데? 웃기지 마.
그건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짓이야. 얼굴이 파랗게 질린 미라는 혜정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넌 이 순간부터 내 선배 아니야. 김신혜도 마찬가지야. 둘 다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군. 아무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만 너희 둘은 너무도 잘 어울려.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온 거야? 아니면 나한테 일을 크게 벌려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어머머, 얘 좀 봐. 기가 막혀서. 뭐? 기가 막혀? 요거 가지고 기가 막혀? 천만에. 아직 멀었어. 앞으로 더 기가 막히게 해줄 거야. 어머, 너 미쳤구나. 넌 제정신이고? 난 오늘 새벽에도 박태준 씨 만났어. 너희들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캥기는 게 있나 본데? 박태준 씨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나한테 한 말들. 어머, 미라나, 너... 기세 등등하던 혜정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시끄러워. 너 먼저 나가.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그 메기 주둥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줄 거야. 미란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는 신용을 하자 당황한 혜정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나 가긴 가지만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내가 좀 지나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일어났으면 나가. 가서 그 잘난 네 단짝한테 꼭 전해. 긴장해야 될 거라고. 너도 마찬가지야. 미라는 혜정이 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응시했다. 그 옆으로 신혜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두 여자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비릿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뇌가 고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누가 먼저 누굴 버렸느니 배신을 당했느니 하는 논리로 스스로를 감싸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한때의 감정이었을지라도 진정으로 그 감정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퇴색되어져 간다는 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부여된 운명일 것이다. 신혜가 사랑의 감정이 퇴색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였겠지만 이제 와서 지금의 생활에 불편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도 아닌 상대의 감정까지도 제멋대로 칠해버리려는 그녀의 이기심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팽팽해진 신경을 누그러뜨려 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상화가 떠올랐다. 미라는 왈칵 솟아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단숨에 달려가 상화 앞에서 실컷 울고라도 싶었다. 이러고 싶진 않았다. 지금의 내 모습. 그렇게밖에 상대할 수 없었을까. 하지만 끝까지 피해자이길 고집하는 저 철저한 보상 심리는 역겹다. 그렇다면 상화 선배가 자신의 젊은 한때, 아니 어쩌면 앞으로 남은 그 긴 세월 동안을 가슴에 품고 있을 한 사람을 위한 대가는 뭐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화 선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 표현되지 않는 그의 말 속에 언제나 깃들어 있는 절망은 신혜 언니와의 일에서 더 깊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 그를 두고 상처는 자기만의 것이라고 시위를 해대는 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이건 내가 이해할 일이 아니다. 필요조차도 없는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상화 선배를 지키는 일이야. 혼자서만 알아야 하는 그의 절대적인 고독을 함께 해주는 거야. 그의 고독 속에 묻혀있는 것이 비록 신혜라는 한 여자일지라도 난 그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보고 말 것이다. 반드시.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한낮의 햇살이 부채살처럼 퍼지는 빌딩의 모서리를 올려다보았다.
상화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하며 공중전화를 향하는 발길을 애써 돌렸다.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한적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항상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아, 누구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윤경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아니야, 이런 상태론. 이모는 뭐라고 하실까? 이모는 분명히 뜻을 밝히셨어. 그렇지만 이모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집 근처까지 가서야 겨우 내린 결정은 이모를 찾아가야겠다는 것이었다.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화를 사랑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사실 미란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했지만 정작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다.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가장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는 이모였다. 적어도 지금까지 미란과 이모는 그런 사이였었다. 일요일인데도 화랑은 전시로 바빴다. 최여사는 미술관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을 후레쉬를 터뜨려가며 각도를 달리하여 바쁘게 찍어대는 머쓱한 사진 기자가 있었다. 화랑의 윗짓 탓인지 오는 길이 한산했던 것과는 달리 사뭇 대조적인 광경이었다. 미라는 최여사의 이야기가 끝나길 기다리며 전시된 작품들을 훑어보았다. 꽃, 나무, 새, 자연물을 소재로 한창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중견 작가의 작품이었다. 미라는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꽤나 소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 미란이를 두고 시야가 좁아지는 자기 함정이라고 최여사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럴 때마다 미란은 그건 자기 작품에 대한 고집과도 연결되어지는 거라며 이제 자기는 미대 재학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갖기를 열망하는 예비 작가라는 점을 강조하곤 했었다. 여린 미색에 벽면에 붙여진 나무들과 울창한 숲의 새벽을 그린 작품에서는 숲 속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생명의 조화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색채나 선에서 강하게 시선을 끌기보다는 소재 속에서 이미 잉태되어진 분위기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매혹시킬 수 있는 작품이었다. 미란아,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그냥 이모 보고 싶어서요. 부산에서는 언제 왔어? 유아백도 같이 왔니? 미란은 최여사가 다 알면서 괜한 것을 물어본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대로 대답을 했다. 오늘 아침에요. 유 선배님은 지금 박태준 씨 오피스텔에 계실 거예요. 박태준 씨 오피스텔? 네. 숙소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곳에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가 보통 친하지 않다는 거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뜻밖인데. 아침에 마중까지 나오셨던걸요. 유 선배가 무척이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잘 어울리더라. 외모나 성격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죠.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그렇고, 넌 어땠니? 잠깐 이모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미라는 최여사를 바라보았다. 어떻긴요. 밤기차 다 그렇죠. 최여사는 분명 부산까지 내려갔었던 미란의 마음을 물었던 것이리라. 탁자에 펼쳐져 있던 개간 미술지를 한쪽으로 챙기며 미란을 바라보았다. 짧은 한숨이 미란의 스커트 자락에 와 닿았다. 차 한 잔 마실래? 네, 이모도 함께 마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밖으로 나가자. 왠지 화랑하는
너부터도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이모 바쁘잖아요. 바쁠 거 없다. 일요일이라도 쉬지도 못하는데 차 한잔 마실 시간조차 없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니? 이모는 눈치 하나로 먹고 사는 거 여기서도 티네우? 다시 화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지 최 여사는 이것저것 지시사항을 말하고는 앞서 걸었다. 미란아. 미란을 부르는 최 여사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했다. 왜요? 말씀하세요. 참 이모도. 이모한테 얘기 좀 하려고 왔더니 되려 이모가 선수 치는군요. 너 부산에 다녀온 거 말이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니? 사실대로요. 유상아란 선배가 있는데 부산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 오늘이 돌아오는 날인데. 얼른 미란의 말을 끊으며 미란의 손을 잡았다. 너도 이모가 그걸 묻는 게 아니란 걸 알 거야. 물론 엄마에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아직 너의 감정을 밝힐 단계도 아닐 테고. 미란아, 이모가 너의 감정 문제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어떠니? 도저히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니? 이모,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 하지만 이모, 오늘만은 절 위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사람은 이모밖에 없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얘가 어느새? 최 여사는 미란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어느 때부터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고 얘기하신다고 해도요. 이모, 나는요. 난 말이에요. 말을 잊지 못하고 커피잔 접시를 손끝으로 더듬는 미란의 모습이 최 여사의 두 눈에 가득 차오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다. 내가 얘기했었죠.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도저히 나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나에겐 힘든 상대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안 된다고 부정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그에게 끌려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모.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대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사람에 대해 어느 누가 확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결혼은 자기와 무관한 거라며 완강히 버텨오던 미란이었기에 사랑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왜 그를 사랑하는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거라든지 그 과정을 알면서 사랑의 감미로움에 빠지는 사람은 없다. 모두를 겪고 난 후에 그것도 그랬구나 느낄 뿐이지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란 걸 거다. 사랑은 그런 거다. 그렇지만 사랑엔 피해가야 할 만남으로 인해 서로를 상처 있게 하기도 한다. 사랑이라고 자기 감정을 말하는 순간부터 상대를 사랑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환상일 것이다. 아무리 사랑의 확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정말 만나지 않았어야 좋았을 사람이라면 그 아픔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만남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듯 만남으로 인한 아픔도
선택일 수는 없다. 말없이 미라는 찻잔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차는 식은 채로 원을 그리며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미란이 시선을 올려 채여사를 바라보았다. 이제 개인전도 끝났어요. 그 사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떠나요.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죠. 완전히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기 전에 전 작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저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니? 감정이란 언제나 여러 가지 색깔을 함께 갖고 있게 마련이야. 넌 지금 유아백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이모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구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보다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좀 더 생각한 후에 다시 얘기하자. 알겠어요. 하지만 이모도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환상을 믿어버릴 만큼의 나이도 아니고 감성적인 성격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이모가 갖고 계신 불안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불안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불안감 때문에 이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는 네 감정을 다시 확인해보고 이모는 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모, 생각하고 정리해보고 그럴 만한 시간이 너무 없다니까요. 난 그 사람과 잘 안 되면... 미란과 채여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미란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원고를 다듬고 있을 채영옥 여사를, 한 사람은 동생으로서 또 한 사람은 딸로서 그려보았다. 그리고 한 여자로서 그녀의 삶을 해질녘 외진 거리를 거닐듯 천천히 밟아갔다. 오피스텔이란 역시 주거용이기보다는 일을 위한 사무공간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이 되자 분주하게 오가는 발자국 소리에서 알 수 있었다. 아침 신문을 사러 나가려다가 월요일 아침은 신문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문을 닫았다. 침대에 벌렁 누워 창밖을 보았다. 맑게 갠 하늘, 날씨는 청명했다. 편안한 아침이었다. 미국에서 상화는 아침이 하루 중에 제일 피곤하고 쓸쓸했었다. 불면에 시달리다가 눈을 떴을 때 상화의 앞에 놓여있던 미완성의 그림들과 물감 냄새들이 가득한 방, 작은 창문은 항상 열린 채였었다. 잠결에 오싹한 한기가 들어도 그저 한 번쯤 몸을 뒤척이다 누워서 한껏 몸을 웅크려 손과 다리가 서로 부둥켜 앉던 많은 밤들. 상화는 짧게 소리내어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이토록 평범한 아침을 가슴 가득히 받아들였다.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 그리고 곁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따뜻함, 전화 한 통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게 별것이 아니구나. 갑자기 출출한 느낌이 들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자야 되고 서울과 부산에서의 생활을 통해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일어나 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어요? 미란이군. 피로는 좀 풀렸어?
그럼요. 아직 식사 전이죠? 지금 막 먹을 곳을 찾아 나서려던 길이었어. 그러셨어요? 하마터면 늦을 뻔했군요. 지금부터 30분 후에 아침 식사 시간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셨죠? 무슨 소리야? 하여튼 기다리세요. 전화 끊을게요. 30분 후가 식사 시간이라고? 아, 배가 고파도 참아야겠군. 탁자 위에 커피잔과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아무리 남자 혼자 있는 곳이라지만 좀 치워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문도 좀 더 열었다. 쏴 하고 소리를 내며 퍼지는 물을 손으로 받으며 컵을 닦았다. 손에 닿는 물의 느낌이 차가웠지만 무척이나 상쾌했다. 여자들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 이런 기분이겠지.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들을 할까? 남편 출근 걱정, 아이들 등교, 뭐 그런 거겠지. 나도 참 별 생각을 다 하는군. 어쩌자고 이렇게 사내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이없어하며 상화는 씻은 컵을 한쪽에 엎어놓았다. 앞으로 30분간 제 아무리 기아선상을 헤맨다 하더라도 미란을 기다려야 했다. 선배님, 저예요. 빨리 좀 여세요. 벨소리와 미란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함께 들렸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문을 열자 미란은 양손에 커다란 짐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다. 아니, 뭘 그렇게 들고 온 거야? 그렇게 보고만 계시지 말고 좀 받으세요. 미란이 짐을 안기고 앞서서 들어가 버리자 상화는 한수 없이 발로 문을 닫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미란은 식탁 위에 짐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김치를 비롯해서 갖가지의 나물과 무침, 그리고 장조림 등 여러 가지 반찬과 아직도 김이 나는 밥을 떠서 식탁에 차려놓았다. 앉으세요. 그렇게 보기만 하면 배가 불러요? 컵을 찾아 물을 따르며 미란이가 상화를 쳐다보았다. 상화는 어색한 표정으로 미란의 눈길을 피하며 의자에 앉았다. 진수성찬이군. 이게 다 미란이 솜씨인가?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텐데 솔직히 말을 해야죠. 엄마 솜씨예요. 어머니께까지 배를 끼치는군.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나 드세요. 미란이도 함께 들지. 전 먹고 왔어요. 아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하고 같이 먹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배님은 모르시겠군요. 전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그래. 다 큰 사람이 엄마가 뭐야, 엄마가. 그냥 지나칠 걸, 괜한 걸 물었나 싶어서 상화는 핀잔을 주는 척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래요. 엄마 소리가 좀 그렇다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부터 어머니라고 부를까 했었는데 엄마가 늙은 것 같고 괜히 싫더라고요. 상화는 자신의 식사하는 모습을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도란거리는 미란에게서 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형, 난 언제 형의 밥을 짓고 빨래도 하고 그러지? 식당에서 둘이 식사를 할 때면 신혜는 곧잘 그런 말을 했었다. 그리고 신혜의 그런 말은 며칠씩 상화의 가슴 속에서 아프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방 하나만 있으면. 그때 신혜의 바램은 상화의 밥을 짓고 빨래하는 거였으며 상화의 바램은 작은 방 하나였다. 상화는 수저를 놓았다. 더 드세요. 아니야, 많이 먹었어. 커피 드실 거죠? 식탁을 정리하면서 미란이 커피 얘기를 꺼내자 상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대 앞으로 갔다. 커피 내가 끓일게. 미란이는 앉아 있어.
두 개의 찻잔을 탁자 위에 놓고 커피병을 꺼내는 상화를 보며 가끔은 피곤한 아내에게 차 한 잔 정도는 끓여주는 괜찮은 남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스턴트 커피를 미리 덜어놓은 찻잔에 상화는 정성 들여 양을 가늠하며 물을 부었다. 진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가 코끝에서 번졌다. 선배님, 여행은 언제 떠나세요? 토요일쯤 떠날까 해. 그때까진 바쁘신가요? 제 여사님 두어 번 정도 뵙게 될 테고 부산에 다녀온 뒤로 미룬 모임이 한 군데 있고 실기 특강 두 시간. 현근이하고 술 한잔 해야 되겠고. 이상이야. 바쁘시겠군요. 토요일에 떠나시려면. 미라는 쓸쓸히 혼잣소리로 말했다. 아 참, 제일 중요한 일을 잊었군. 태준 형님 댁에 인사드리는 거 말이야. 미라는 하마터면 커피를 억지를 뻔하였다. 초대 받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찾아봐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혜 언니 생각대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차라리 박태준 씨를 만나서 부탁을 해볼까? 그건 더욱 안 될 일이다. 아무리 신혜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야. 아무래도 박태준 씨가 초대를 할 경우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미란의 말을 듣고 상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그렇군. 난 도무지 사람 관계에는 서툴고 어색하기만 하니. 멋쩍게 웃으며 말하는 상화의 목소리가 미란의 가슴에 공허하게 울렸다. 여행을 며칠간이나 다녀올 예정이에요? 지금 계획으로는 2주일 정도 잡고 있는데 떠나봐야 알지. 여행 다녀오시면 바로 출국하시겠네요? 미라는 상화에게서 시선을 외면한 채 대답을 기다렸다. 그래야겠지. 이젠 더 있을 이유도 없고 다시 떠나야지. 그렇겠지. 더 이상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겠지. 미란에게 상화의 말이 그렇게 서럽게 들릴 수가 없었다. 상화의 마음을 열게 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이따가 화랑에 가기로 했는데 시간 있으면 이모님 사무실로 나오지 그래. 내가 저녁 살게. 나 오후에 약속 있어요. 늦게 끝나나? 네, 늦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네, 아주 많이. 미라는 건성으로 힘없이 대답했다. 약속 같은 건 하지도 않았다. 상화가 서울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면서 다른 곳에다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상화의 말에 선뜻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화와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열병인가? 미라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고 밑반찬이 담긴 찬밥은 냉장고에 넣었다. 왜, 벌써 가려고? 네, 이제 가봐야죠. 바쁘지 않으면 더 이따가지 그래.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실은 내일 현근이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미란이가 바쁘다니 화랑 나간 김에 아주 들려올까 해. 내일은 어때? 시간 있지? 글쎄요. 당분간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반응에 미란 자신도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나한테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거야. 미란이 일도 있었을 텐데. 부산에서 너무 고마웠고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었고 해서
함께 식사라도 할까 했었어. 그랬겠지. 날 보자고 한 것은 순전히 부담을 덜고 싶어서였겠지. 부담 느끼셨나 보군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부산은 이모 혼자 가시니까 따라갔었고 오늘 아침은 박 선생님 부탁이 있었잖아요. 내가 후배인지 뻔히 알고 하신 말씀인데 선배 대접도 못한다는 평을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미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상화가 자기가 들겠다는 시늉을 해보였다. 괜찮아요. 빈 그릇인데요, 뭐. 그러지 말고 이리 줘. 현관까지만 들여다 줄게. 두 사람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동차 문에 키를 꽂으며 미란이가 상화를 쳐다보았다. 왜 저렇게 늘 춥고 쓸쓸해 보일까? 미란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상화에게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이발하셔야겠어요. 머리 때문에 쓸쓸해 보여요. 내 머리가? 벌써? 알았어. 화랑에 가기 전에 이발할게. 미란이 머리를 극적이는 상화에게 빙긋이 웃어 보이고는 차에 올랐다. 미란은 떠났다. 그녀의 자동차 소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상화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언젠가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던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이놈아, 그 머리 좀 싹 치켜 깎지 못해? 늙은 어미가 다 큰 아들로 머리까지 건사해야 되겠냐? 원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환쟁이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그 모양이지. 그리고 방금 전에 미란이는 말했다. 이발하셔야겠어요. 머리 때문에 쓸쓸해 보여요. 라고. 벌써 나이 탓인가? 그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다니. 상화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며 쓸쓸히 혼자 웃음을 지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 최여사와 유상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